오늘의 기자회견은 그 목적이 7월 29일 저희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강행하게 된다는 것에 참 알림을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지금 그 2007년 7월 30일 미 하원 만장일치 통과된 정신대 문제 그 상정안이 그렇게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캐나다 정부, 유로 여러 나라들이 똑같은 그 상정안을 가지고 통과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그 반성이라든가 그거에 따른 어떤 일본의 그 정책이라든가 정신대에 대한 사과라든가 이런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역사 왜곡을 더 심화시키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일본 정부나 왕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들이 하루속히 양심을 회복해서 우리 그 인류 역사상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여성의 인권 유린 사건을 좀 더 심도 있게 사과를 하고 현재 그 생존하고 계시는 우리 정신대 당사자들 80이 다 넘어서 지금 갈수록 수가 적어지고 있는데 이분들 생전에 사죄를 함으로써 그분들의 그 인격이나 그분들의 아픔이 달래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번에 그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많이 감안하시고 이 점에 동의하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훈다 의원은 과거의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다 하고 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장일치로 정할 때는 철저한 스터디를 하고 하지 우리들의 전해오는 전설을 통하든지 뭐 이렇게 입당을 통해서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해오는 얘기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 역사적인 그 모든 근거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망언을 하는 교수나 그런 분들이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인권 유린을 그렇게 참혹하게 당한 할머니들에 대한 배려도 조금도 없이 한번 자기들이 당해봐야 그 교수도 그런 말씀을 안 할 것 같은데 뭔가 일본 군인들의 노예 품으로 그러니까 품으로 그러니까는 가지 않았으면 외국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도 비자가 필요하고 모두 수속이 필요한데 그 수많은 소녀들을, 처녀들을 데리고 가면서 짐짝처럼 자기네들의 군수 품으로 갖고 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들 이해를 잘 하시고 또 왜곡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왜곡된 게 없었으면 바람사항입니다. 우선 저희가 4년 전에 다 목격을 하셨겠지만은 진정한 성공적인 풀뿌리 운동을 워싱턴 DC와 이 전 미국에서 실천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에 감격을 딛고 또 다시 한번 이런 그런 풀뿌리 운동과 저희가 이 전개하는 그 하나의 그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많이 동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 팔로우업 하시는 것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일본 정부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통해서나 미국 주류 신문을 통해서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워싱턴 포스트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언론사면서도 굉장히 일본을 우회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실었고 그런 면에서 보이지 않는 로비였지만은 그 로비에 금액이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그러는데도 저희가 이 풀뿌리 운동하면서 이게 풀뿌리 운동이 그래서 진정성을 띄는 이유가 미국 동포 사회에서 미국 의회로 움직였다는 그 의미입니다. 물론 바라는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았죠.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이 의미가 더 큰 게 한국 정부의 도움이 없이 저희가 이 운동을 전개해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더 의미를 두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동포, 미국 유권자들이 한국에 한국 한인 유권자들이 만약에 일본 한국 정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진정한 풀뿌리 운동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또 그거는 진정 뭐 진정성의 의미가 없는 거죠.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도 없을 거고요. 정부가 강제로 동원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의 정부 차원으로 사과가 이루어져야 진정성이 있는 사과가 그래야 명예가 회복되고 인권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자기 정서에 의해서 한마디 유감을 뜻을 피하거나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 해놨다가 며칠이면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사과라고 볼 수가 없죠. 그 시민들은 상당히 몰랐던 것을 알았다고 제가 1995년에 베이징에 그 세계 여성대회에 가서 이 정신대 사진 전시회를 했어요. 이도 회장님하고 같이 가서. 근데 많은 일본 분들이 와서 보더니 정말로 몰랐다고.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한 걸 몰랐고 그렇게 교육을 교과서에서 빼고 자꾸 숨기니까 몰랐다고 해서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걸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정부 차원에서 저 크라임을 저지르고 이건 저거를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오피셜한 레터가 발언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기 미안하다면서 여기저기서 하죠. 네, 한국의 NGO는 정부에서 후원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정신대 문제 일종의 NGO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의 NGO죠. 미국의 정신대 NGO. 네. 그런 모든 후원 같은 건 어떻게 했나요? 혹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네, 정부 미국 정부에서 주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아마 어플라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이사진이나 지인들이 후원금을 줘서. 한인사회에서 그 후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호응이나 반응이 있나요? 뭐 다른 때는 뭐 미약하다고 할 수 있어도 2007년 그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 라비데이를 정하고 각 의원들 호호 방문하면서 코사인을 유도할 때 그 당시에는 뭐 상당한 그 액수가 모금이 돼서 저희들 그 워싱턴 포스트에 광고도 냈고 또 아베 총리 여기 왔을 때 사실 정신대 할머니들도 그 지진년에 났을 때 그 수요 시위에서 기도 모임으로 임하셨고 또 거기에 또 일본에 계신 정신대 할머니가 또 계세요. 그리고 그 또 피해자들을 위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또 정성껏 성금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저지른 그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 진정한 공식적인 사과를 그분들이 명예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어린 소녀가 받았기, 소녀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평생을 거기에 대한 회복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 지금도 그걸 위해서 아마 이게 그분들도 20년이 돼요. 우리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도 내년이면 20년이 되지만 그분들은 작년에 22년이 돼서 천차, 그러니까는 천차에 되는 그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일본의 사과를, 공식 사과를 받으면 물론 법적 보상도 따르게 되겠죠. 근데 우선 인권을 회복하는 게, 명예 회복하는 게 그분들의 프라이어 우선입니다.